1590년 일본에서는 100년 넘게 이어져온 전국시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끝나고 전국이 통일되었다. 자신감 넘치던 그는 명나라를 복속시키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신을 조선으로 보내 길을 터달라는 요구를 한다. 상대의 말이 무례하고 맹랑한지라 조선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거듭해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자 상대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여겨 결국 1590년 3월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을 일본으로 보낸다. 통신사가 돌아온 것은 이듬해인 1591년 3월. 선조는 통신사 일행에게 묻는다. 과연 저들이 정말 쳐들어올 것 같은지.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장소를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의 판단은 너무나도 달랐다. 결국 전쟁은 없다는 김성일의 판단이 채택되고 만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배치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1592년 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수십만 대군이 나고야에 집결했고, 이 정보는 사신을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 그런데도 경계조차 게을리한 조정이었고, 일선 장수들이었다. 결국 조선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1만 8,700명의 침략군 선봉대가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고 나서야 침략 사실을 알았다. 당연히 상륙을 막기 위한 해전 한번 없었다. 상륙한 일본군은 부산 진성에 이어 동래 읍성을 공격했고, 반나절 만에 함락시켰다. 한편 상륙 20일 만에 서울에 무혈 입성한 일본군은 다시 북진을 계속했다. 서울에서도 개성에서도 도망했던 선조, 평양이라고 달랐으랴? 그러나 백성이 격렬하게 막아섰다. 주동격인 몇몇의 목을 베고 나서야 백성은 진정되었고, 왕은 도망치듯 평양성을 빠져나왔다. 물론 평양성 방어에도 실패한다. 이제 또 어디를 가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세자에게 국사를 맡기고 선조는 요동으로 가기 위해 의주로 이동했다. 그런데 파죽지세로 북상하던 일본군에게 이상징후가 나타난다. 평양성을 점령한 고니시군이 그 이상의 북상을 포기한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거침없는 하이킥이 솟아올라 나고야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장렬했기 때문인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좌수사에 제수되고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순신은 전쟁 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일본의 침략을 기정사실로 여겼고, 적의 수군에 대한 정보 수집에 기반을 두고 전법을 세워나갔다. 마침내 5월 4일 판옥선 24척을 앞세워 전라 좌수영 수군이 여수 수영을 출발했다. 뒤늦게 달랑 판옥선 한 척을 끌고 와 원균이 합류했고, 다른 경상 우수영 관할 포구에서 합세한 이들의 판옥선 3척도 합류한다. 5월 7일 점심 무렵 적을 발견한 조선 수군이 출격하자 30여 척을 선창에 정박해두고 상륙하여 분탕질을 하고 있던 일본군이 황급히 배로 돌아와 조선 수군을 향해 소총을 난사했다. 일본 수군의 기본 전투 양식은 접근에 올라간 다음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이 넓게 하객진을 이루어 포위에 들어가다가 일제히 함포 사격을 퍼부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화포 공격에 당황한 일본 수군, 병선은 무너지고 침몰했으며 바다에 빠진 외적들에게는 화살 세례가 정답이었다. 26척의 적선을 침몰시키고 수많은 적이 수장되었지만 조선군이 입은 피해는 부상 1명, 압도적인 옥포에서의 승리였다. 전함을 수리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는 등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에 몰두한 이순신은 5월 29일 2차 출동에 나선다. 이때는 비장의 전함 거북선도 함께했다. 전라 우수영 2억기 부대, 원균 부대와 합류한 조선수군의 규모는 판옥선만 50척이 넘는 위풍당당한 규모. 사천포에 정박한 적선 12척을 발견해 모두 격파하고, 이튿날에는 당포에서 20척의 적선을 깨뜨렸는데 이때 거북선이 진가를 발휘했다. 호우 공격에도 능하고 충돌전에도 강했다.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해 좌충 우돌을 해대도 적들로서는 속수무책. 거북선을 선봉해 내온 조선수군이 이어 당항포에서 26척, 율포에서 3척을 격파한 뒤 6월 10일 각 군영으로 복귀했다. 거듭된 수군의 참패에 경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순신의 맞설 카드로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선택한다. 용인에서 조선 관군 5만 명을 무너뜨린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의 주특기는 해전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이순신에게 정확하게 보고되었고, 70여 척의 외선이 견내량에 집결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함산도 앞바다로 적을 끌어내 격침하겠다는 전략을 세운다. 5척의 전함으로 적을 유인해내는데 성공한 조선수군, 이순신의 하객진 함대망으로 들어온 와키자카 함대는 70여 척, 함포사격과 거북선의 거침없는 진격에 적선 59척이 격침되었고, 와키자카는 간신히 달아났다. 이것이 유명한 한산대첩이다.
한편 명으로 떠난 이덕형은 원군을 요청하였고 명조정은 이를 수락한다. 하지만 이즈음 조선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꿔가고 있었다. 이순신의 승전보와 의병들의 분전으로 싸울만하다는 자신감이 퍼져나갔다. 권율, 김시민, 곽재우 등 걸러진 장수들이 일선 지휘를 맡게 되었고 위기가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민중이 맞서 싸우며 조선군은 용감하고 끈질긴 군대로 거듭나 있었다. 그해 12월 명의 제독 이여송이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수복하고 고니씨 부대는 한양으로 퇴각한다. 기세를 타고 남진을 계속한 이여송은 벽제관 전투에서 대패한 이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화에 무게를 두었다. 권율 장군이 이끄는 행주 대첩에서 패배한 일본 진영도 사정은 비슷했다. 조선 군사는 탄탄해졌고 명의 대군이 합세한 것은 물론 군량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퇴각이 답이라고 결론 내린 외적이 나고야에 소식을 전하려던 찰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 하달된다. 축차적으로 퇴각하라. 1593년 3월 7일 명나라의 16경과 일본이 고니시의 협상을 통해 일본이 조선의 두 왕자를 풀어주고 철수한다면 안전한 퇴각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한다. 그런데 명나라 조정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가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양측에서 강화는 기정사실이 된 상황. 결국 고니시와 심유경은 기상천외 한 대사기극을 복무한다. 고니시가 가짜 항복 문서를 든 사절단을 명으로 보냈고 명은 이를 받아들여 책봉사를 파견하기에 이른다. 1596년 9월 자신이 내건 조건이 관철된 것으로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사신을 기쁘게 맞았다. 이 사기극의 연출자인 심유경은 몇 차례 위기를 넘겨가며 책봉례까지는 마칠 수 있었지만 이튿날 축하연에서 파국을 맞는다. 지지부진한 강화협상이 진행되는 1593년 7월 이순신은 본영을 여수에서 한산도로 옮기고 8월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다. 1597년 1월 14일 드디어 일본군이 재침략해 부산 다대포에 상륙한다. 그런데 1월 27일 원균이 제2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고 2월 6일 이순신 체포령이 떨어진다. 이게 뭔 소리고, 싸워보지도 않고 전함과 무기를 수장시켰던 원균이 이순신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왕에게 올린 장계의 내용은 온통 거짓이었고 자신의 공을 인정받기 위해 수급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누가 원균을 좋아할 수 있었을까? 한산도 대첩 승리 이후 이순신이 더 높은 공로를 인정받자 원균은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어 직속 상관이 된 상황을 원균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경상 우수사에서 해임된 원균, 육지로 올라온 그는 새로운 환경을 이용 적극적으로 이순신 모함 작전을 시작한다. 둘의 불안은 이미 조정에서도 모른 이가 없었다. 그런데 선조가 대놓고 원균을 옹호하기 시작하자 신하들은 부안에 동하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만다. 가덕도로 나아가 기다렸다가 가토를 잡으라는 선조의 명을 이순신이 거절한 것이다. 가뜩이나 이순신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으로 가득했던 조정은 이제 이순신 제거의 길에 저마다 경쟁하듯 뛰어든다. 사헌부가 가세하면서 체포령이 떨어졌고 한 차례의 고문을 받은 이순신은 삭탈 관직되어 백의 종군 길에 나선다. 새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에게 선조는 가덕도로 나아가 적을 무찌르라는 명을 내린다. 하지만 휘하 장수들은 이구동성 결사반대를 외친다. 원균 자신조차 위험성을 깨닫고 육군이 먼저 나서주기를 요청했지만 먹힐 리가 없었다. 우리 수군은 무적이니까. 심지어 도원수 권율은 망설이는 원균의 곤장을 쳤다.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전선을 총동원하여 출항한 원균. 하지만 사전 정보도 없이 대규모 선단을 출동시켜 강행군을 거듭했다. 적선 몇 척이 보이면 유인선인지도 모르고 전력을 다해 쫓고냈다. 결국 지친 수군이 1597년 7월 16일 새벽에 7천량에 정박하자 천여척의 적군이 포위해오기 시작했다. 이엇기는 전사했고 원균은 육지로 도망하다 죽음을 맞았다. 일본군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막강 조선수군은 그렇게 7천량 바다를 밝히며 사라지고 말았다. 권율의 휘하에서 백의종군을 하고 있던 순신에게 7천량 패전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애써 키운 분신과도 같은 수군이 사라진 것이다. 며칠 뒤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하라는 교서가 내려졌다. 이순신은 곧바로 남해안으로 떠났다. 보름 동안 연안 고을을 훑으며 흩어진 장수와 병사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군량과 무기도 마련했다. 다행인 것은 판옥선 12척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적은 함대로 강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 고심 끝에 택한 장소는 진도의 벽
빠진. 일본 수군은 12척의 이순신을 잡기 위해 300척을 동원했다. 적의 움직임을 접한 이순신은 전라 우수영으로 옮겨 집결한 채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울돌목에서 적을 기다리던 조선의 수군, 비록 해협이 좁다 해도 300척이나 되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이순신은 초요기를 올려 장수들을 부르고 호통을 쳤다. 다시 결의를 다진 조선군의 화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고 좁은 해협에 밀집된 적들은 좋은 표적이 되었다. 때마쳐 조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불타는 적선은 불쏘시개가 되어 다른 적선들을 불태웠고 적들은 마침내 도주하기 시작했다. 명랑해전의 승리로 다시 제해권을 장악한 이순신은 재빠르게 수군을 재건해냈다. 한 차례 조선의 매운맛을 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두 번째 침략 목표는 조선 땅의 절반인 사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수자는 무자비한 사륙, 굳이 한강 이북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었고 코베기에 열중하며 호남 일대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이순신의 승리와 명나라의 파병 소식으로 인해 그들의 계획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일본 진영에 전해진다. 1598년 전쟁과 학살의 지휘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것이다. 소식을 접한 일본군 군들이 철수 준비를 서두르는데 조명연합군이 급히 뒤쫓아 내려왔다. 명나라 군대도 이번엔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울산성, 사천성, 순천외교성에서 일본은 전승을 거둔다. 이에 명군은 일본군의 철수를 용인하기로 하는데 마침 순천외교성엔 고니씨가 있었다. 그 사기극의 주연 맞다. 뇌물을 보내 명나라 육군으로부터는 철수를 보장받았으나 조선 수군이 그냥 보내줄 리 없었다. 고니씨를 구하기 위한 구원병의 움직임이 순신에게 포착되어 노량 앞바다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다. 싸움은 대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분전 중에 눈먼 적탄 하나가 이순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승리의 환호성은 이내 통곡으로 바뀌었고 곧 남도 전역을 뒤덮었다. 전쟁은 끝났다.